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인텔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인텔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인텔은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바라봐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명확하고 긍정적인 이벤트가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인텔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반도체주를 찾아 나서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앞으로 몇 년간 횡보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고 주가는 2%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베스트바이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소매업체이기도 하죠.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장중한 때는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기적인 전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자기기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CEO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나왔습니다. 또 지난 4분기 배당금을 약 26% 인상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9%가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만 시티그룹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5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현재 부진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티그룹은 중기 수익률의 목표를 11에서 12%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틀란틱 에쿼티 측에서는 고무적이지 않은 목표다라면서 단기적으로 시티그룹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시티그룹이 현재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결국에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주가 간밤에 4%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베크롬비 앤 피치가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메리칸 이글이 간밤에 아주 부진한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운임비 때문이었는데요. 지난해 아시아 공장 폐쇄를 피하기 위해서 비싼 항공 화물을 이용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이번 해에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CNBC 측에서는 미국의 소매 산업이 몇 달에 걸쳐 치솟는 물가와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13% 넘게 급락 흐름을 나타냈는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주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